저희가 준비한 좀 가벼운 코너가 있는데요. 1초 안에, 2초 안에 대답을 예, 아니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과거 평론하던 때보다 그래도 당대표가 낫다. 해보세요. 당대표 훨씬 나아요. 제가 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예.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나은데. 네. 내가 대선 나가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올릴 자신 있다. 이거. 둘이 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예, 가면 세대별로는 제가 젊은 사람한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1일 1망원 윤석열 후보. 나도 쉴드 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쉴드 다 칠 수 있다. 다 적당히 뭉갤 수 있습니다. 2030 여성 표심은 솔직히 좀 자신 없다. 아니요. 저희 지금 여성 지지율이 한 지난 4년째 역대 최고입니다. 네. 아, 본인이 한 발언 중에 밤에 이불킥하게 만든 발언이 있다. 가장 후회되는 발언은? 별로? 저는 후회는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원래 그냥 이불킥을 안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간간합니다. 자, 당대표로서 나이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닙니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 서울시장 대 노원구 국회의원. 이건 당연히 서울시장이죠, 하라 그러면. 네. 사실 요즘 당내에서 좀 많이 외롭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자, 방송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10배로 늘릴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세 번은 막전막후로 해주십시오. 와.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다 가서 방송하면서 쓸어버리는 게 낫죠. 근데 너무 방송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대표님 아니, 열 번 나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방송 출연 못하군요.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